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웃음) 뭐가 자꾸 묶여요. 올해는 뭐가 자꾸 묶이고 원수들이 앞을 서요. 자, 30살 분들 올해 성격은 팔딱팔딱 뛰는데 뭐가 되는 노릇이 없어요. 되는 노릇이 없고 올해 경자년하고 나하고 뭔가 줄다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30살 분들은 올해 가만히 직장에 앉아 계세요.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움직이셔도 어차피 가도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나물이 그 나물입니다. 어디를 간다고 해서 더 특별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 내가 지금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면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올해 입설기설이 풍문해요. 아, 너 어째서 너 저째서 옆에서 가진 소리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조심, 집조심, 단속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세요. 자, 42살 양띠입니다. 사주에 바람 풍자가 있어요. 여자분, 남자분들 모두 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의 양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올해 42살의 분들 도화가 발동을 하겠습니다. 올해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는 운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올해는 조금 문단속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안 단속을 잘 하셔야지만이 집안에 풍파가 생기지 않을 거고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올해 귀인, 인연법, 결혼법 잡아보세요. 사람이 들어오니 도와주는 분들도 옆에 있겠죠. 근데 일단은 올해는 도화가, 예쁜 도화가 펴 있어요. 그래서 향기가 전에 없었다면 올해 향기를 발동시켜서, 도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숭아 꽃이지만 이 꽃에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고 향기가 있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향기가 없었기 때문에 맨 똥파리들만 왔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하지만 나오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분들 올해 예쁘게 향기가 나는 도화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 귀인을 만나고 인연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54살에 나는 분들, 작년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 속 썩었어, 정말 이혼서류 내밀었다가 이혼 안 하고 넘어갔어 하시는 분들 올해도 조금 참으셔야 되겠어요. 올해도 집안에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자손에 의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남편이 와서 내 속을 긁어도 긁어야 되고 자손이 와서 내 속을 긁어도 긁어야 돼요. 올해는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많아지는 운이에요. 왜 나만 참아야 되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으니까 나만 참아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올해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이 성격이 급한 분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냥 뭔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으면 뒤로 도망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몸을 다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6 양띠분들 올해 이분들이 보통 66, 67 되시는 분들, 무당분들 많으신데 신기가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조상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부처님 전에 공을 많이 들이신 분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사고가 많겠어요. 그래서 다치는 일들 많습니다. 가다가 나 발목 뼈써, 가다가 그냥 부딪혔는데 금이 갔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걸로 보여지세요. 특히 66분들은 다치는 사고 수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사고 수도 비쳐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액풀이 단단히 하고 넘어가셔야 조그맣게 비껴 가실 걸로 보여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액풀이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100으로 다칠 거라면 10으로 감해질 수는 있지만 10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거 하면 다 괜찮아져? 천만에요. 괜찮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어슥비슷하게 비껴나가는 거니까 그건 기억하시고
사고 수나 다치는 수에 대해서 조금 예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걸로 보여지십니다. 영띠분들은 일단은 뭐 인연법이나 귀인법이나 건강운이나 이런 걸 토틀어서 보면 제일 핵심적인 건 내가 변경하지 마라. 너가 문서를 뭔가 만들고 싶거나 문서를 옮기고 싶거나 또는 집을 팔고 싶거나 땅을 팔고 싶거나 묶인 문서가 올해 움직임이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